안 난가? 음악해서. 아, 뭐, 일단 끄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열혈 팬님이 들어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기 아이디가 너무 어려워. 닉네임을 한글로 해주시면 좋은데, ELE. 이엘리님,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이고요. 아, 게시로? 오오렐레, 오렐레. 오렐레님, 반갑습니다. 너무 어려워. 어려워서 발음이 힘들어요. 오래 오오렐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방송 시작할게요. 두 번째 방송의 첫 코너는 뉴스입니다. 뉴스. 창업 관련 뉴스를 제가 쭉 읽어보다가 두 가지를 선정했어요. 좀 지난 내용이긴 하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오렐레. 네. 지난 8월 31일 뉴스인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더 소개합니다. 정부는 2017년, 내년이죠? 내년에 일자리 예산 및 제도 개편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자료를 배포한 배포처가 고용노동부예요. 고용노동부가 뭐 하는 곳이죠? 사람들의 고용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내년도에는 중장기적으로 고용효과 높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하네요. 고용서비스 혁신하고 일자리 예산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니까 올해 대비 17조 5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고용서비스 분야와 창업을 지원하거나 직업 훈련을 한다고 하는 분야에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제가 자세히 읽어드릴 수 있지만, 읽어드리면 너무 재미할 거 없을 것 같고, 핵심만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으시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저거 제목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한 내용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기자가 취재한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가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한번 보시면, 내년도에, 그래서 이걸 왜 보시냐면, 내년도에 창업을 하시거나 자금을 받고자 하실 때 뭔가 관련된 그 고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하시면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좀더 좋겠죠. 좀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연락을 주세요. 벌써 뉴스 하나 딱 읽었는데 조용해졌어. 재미가 없는 거야. 코테라님 한 번만 인정 이러고 하는 걸 뜨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곳에서 발표했습니다. 고 글로벌 랩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고, 지오, 글로벌 랩. 그러니까 뭐 해외로 내보내는, 아, 재미없다고 했죠? 재미없어. 어쩔 수 없어. 근데 나 이거 하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거기에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11월 2일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새로 창업하는 게 아니고 이미 창업한 회사거나 그런 회사들만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업 7년 이내나 ICT 분야의 스타트업 인종이나 벤처들을 응모할 수 있고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곳을 찾아서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미국의 KIC 현지 엑셀레이션. 엑셀레이션이 뭡니까? 엑셀레이터 운전할 때 가속 페달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가속시키는 프로그램, 성공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미국에 있나 봐요. 그 프로그램에 합격을 하면 미국에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지원해 주냐면, 참여를 하게 되는 팀이 선정이 되면 팀당 체재비를 500만 원 지원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돈을 팀당 500만 원 주고 상품을 또 준다는데,
상품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해외여행이라니요. 가서 사업을 하라는 거고, 외국 가서 이제 선진 기술을 배우고 투자를 유치하거나 하는 것들을 해주는 곳인가 봐요. 근데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열심히 밀었던 사업의 하나잖아요. 근데 보니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굉장히 많은 평가가 있나 봐요. 기사가 생각해보면 정말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해외 유명 인사들이 많이 와서 참관도 하고 배워가는 것 같은 거 보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